인간은 몸뚱이가 다섯입니다. 사람은 이 육체와 네 개의 영체가 합해져 이루어졌다고 발견해냈습니다. 이 몸뚱이, 이 거짓 몸뚱이는 여러 물질, 불교에서는 지수화풍이라고 합니다. 그 4대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 거짓 나는, 이 몸뚱이 집은 100년을 못 살고 죽습니다. 땅속으로 묻힙니다. 지수화풍 4대로 돌아갑니다. 1, 2, 3번 영체는 4번 영체 속에 겹쳐져 있습니다. 4번 영체는 이 거짓 몸뚱이와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 사부 대중 불자님들, 다시 말씀하노니 사람은 죽으면 완전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은 업에 따라 가는 곳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나 재물에나 자기 몸뚱이, 부인 등 자손 같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집착이 대단한 사람은 죽어 명부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저 세상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들은 곧 윤회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천명에 가더라도 명이 다해 죽어도 저승사자를 따라가다 되돌아오는 수가 있습니다. 저승에 들지도 못하고 이 몸뚱이도 이미 땅속에 들어갔으므로 중천을 헤매는 고혼이 됩니다. 그 세계를 중음계라 하는데 이 세계는 춥고 배고픕니다. 어둡고 무섭고 외롭습니다. 그리고 천수, 천명이 남았는데도 도중에 요절한 사람들, 그 영가들은 또한 중음계에 떨어집니다. 교통사고나 스스로 음독이나 다른 수단으로 찾은 자살한 사람들, 전쟁에 나가 총칼 맞아 객사해 죽은 사람들, 고통, 공해 등으로 죽었다든지 횡사갱사한 그런 사람들, 거의 대부분 중음계에 들어 중음고원으로 떠돕니다. 다음으로 무서운 질병으로 많은 세월들 신음하다 죽은 영가도, 즉 암이나 간질, 중풍 같은 하늘이 준 천질로 죽은 사람들, 그 영가들도 거의 중음계에 태어납니다. 사부대중 여러분, 저의 이 법문은 진정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물질만능, 황금만능 사상에 젖어 보고 듣고 느끼는 바깥 세상만을 전부로 알고 살지요. 이 몸뚱이가 진짜 자기로 알고 죽으면 끝이라 생각합니다.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위해 온갖 죄업을 짓고 삽니다. 피땀 흘려 벌어놓은 돈, 한 푼도 죽어 가져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명예도 사랑하는 이도 저승을 같이 따라가 주지 않습니다. 물론 이 육체는 땅속으로 들어가 흙밥이 되죠. 그러나 이 몸뚱이를 집으로 삼고 한평생 살았던 자기는, 그 주인공은 명이 다하면 영체로 의식이 옮겨져 지옥이나 축생 혹은 아까 말했던 중음영가로 새로운 고달픈 생을 살아갑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죽어 상당 기간 4번 영체로 살아가는데 4번 영체는 이 몸뚱이의 털구멍 하나 다름없이 꼬부랑 할머니는 꼬부랑 할머니로 목발 짚고 살다 죽었으면 목발을 짚고 지냅니다. 그때 3번, 2번, 1번 영체는 4번 영체 안에 겹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정직하고 부지런하게 큰 죄업도 짓지 않고 남에게 폐도 끼침 없이 오히려 착한 일 많이 하고 살다 죽은 이는 틀림없이 하늘 천상에 납니다. 앞에서 말한 4번 영체는 하늘 천상엔 적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4번 영체는 죽어버립니다. 3번 영체가 가서 납니다. 이때 2번, 1번 영체는 3번 영체 속으로 겹쳐듭니다. 90살 먹고 죽었어도 영체의 나이는 40대입니다. 몸은 건강하고 얼굴은 미스코리아보다도 더 아름답습니다. 아라한 성과를 이룬 성자는 성인이 나는 하늘에 2번 영체가 가서 납니다. 보살과를 이룬 성자는 서방 정토 극락세계 1번 영체로 가서 납니다. 그때 2번, 3번 영체는 1번 영체 속으로 깃듭니다. 중생의 1번, 2번, 3번 영체는 영원히 죽질 않습니다. 화두타파하여 자성이 드러나 견성하여 다생의 습기를 녹이는 보림공부를 잘 마친 이는 비로소 아라한이 됩니다.
중생은 아라한 이상 될 수 없습니다. 구조상 그렇습니다. 전생에 아라한이나 보살과를 이룬 이는, 그런 선근이 있는 이는 금생에 잘하면 보살이나 부따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부대중 여러분, 위에서 말씀드렸듯 중음계 영가들, 소위 중천을 떠도는 영가들, 그 고혼들은 대단히 불쌍합니다. 이 고혼 영가들은 배고픔이나 이성의 욕구 해결을 위해서 가까운 인연을 따라 빌부터 해결합니다. 그래서 업을 짓고 지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중음세계에 오래 있는 영가일수록 업이 지중해져서 큰 스님을 만나 천도되어 간다 해도 지옥 중에서도 무서운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죽는 이들이 10명이면 무간지옥으로 떨어진 이들이 그중 한두 명은 되는가 싶습니다. 그곳은 그 벌이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입니다. 모골이 송연할 정도입니다. 다만 부처님 같은 큰 스님을 만나 무간지옥에 떨어진 이런 영가를 천도한다면 혹 나올 수 있답니다. 그렇지 않고는 천만생을 지나도 무간지옥 중생들은 거기서 나올 기약이 없습니다. 그 무간지옥의 중생이 천도된다면, 그래서 중지옥으로 나온다면 그건 대축복인 겁니다. 여러분의 조상 중 동기일신 중에서 중음계로 떨어진 고혼이 있다면 문제가 생기니까 꼭 천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고 그 조상이나 동기일신 영가님들을 훑어보면 10여 명, 20명 정도의 중음 고혼이 있음을 봅니다. 그 중음 고혼 중에 가령 중풍이나 간질, 암, 중치매, 정신 이상을 앓다가 죽은 영가가 있다고 합시다. 그 영가는 자손 중 인연 있는 이에게 빙이 되어 살기 때문에 그 자손은 중풍이나 간질, 암, 중치매, 정신 이상 같은 중병을 반드시 얻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입니다. 꼭 천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중병을 천지를 앓다가 죽어 중음 고혼이 된 영가를 어떻게 하면 명부의 윤회에 들 수 있도록 할까요? 이런 중음 고혼을 저는 무고혼이라 부릅니다. 진짜 큰 성자의 축복 아니면 이런 무고혼들은 100년도 어쩌면 1000년이 넘도록 중음계를 벗어날 수 없답니다. 이름 있는 무당이나 법력은 없는 스님들이 천도제를 아무리 드려준다 해도 그것은 기껏 한 호식 시켜주는 정도에 그칩니다. 여러 번 지내두어도 소용없습니다. 아라한이나 대보살과를 이룬 큰 성자 스님이 사랑과 정성을 모아 천도한다면 가능도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완전하진 못합니다. 오직 부따권 내에 든 대성자가 집전하는 천도는 완벽합니다. 그 무고운의 업장까지도 소멸이 됩니다. 무고운의 업보가 다음 생 혹은 5생, 10생까지도 갑니다. 그 천지를 알아야 업보가 다 한다 하더라도 대성자는 그 업장을 소멸해 줄 수도 있습니다. 무고혼들의 거의 대부분은 부른다고 해서 모두 오는 게 아닙니다. 잡히면 자기들은 죽는다 생각했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도망가 숨습니다. 마치 몇 년 전인가 살인 강도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감옥 생활하다 탈옥한 모 탈옥수가 신출귀몰 도망 다녔듯 붙잡기 어렵습니다. 대성자가 베푸는 제일수록 옴짝달싹하지 않고 은밀한데 숨습니다. 그런 영가를 붙들어 구제해주는 천도제의 장에 달해와야 되는데 이 일이 어렵습니다. 이땐 많은 신장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백천만의 영가를 신장의 큰 신통 묘력으로 합니다. 그래도 어려울 경우에는 지장보살이나 부처님의 위실력까지 동원이 됩니다. 그래서 부따 같은 대성인이 아니고는 무고혼들을 명부에 들게 하는 그런 천도란 대단히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죄업 중생들이 무슨 공덕이 있다고 과연 이고 등락이 되겠습니까? 다만 그 영가의 이름으로 그나큰 공덕을 지어서
회향해 주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많은 부따님들께서, 본불님들께서 대공양을 드실 수 있도록 공양을 드리는 길이 있습니다. 이 공덕은 엄청나게 큽니다. 경에도 한 분의 제 진짜 부처님께 공양을 드리면 90급의 생사중재가 소멸된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수의 진짜 부따 부처님께 공양을 드릴 수만 있다면 그 공덕은 하늘과 땅을 덮습니다. 이 공덕으로 구제하는 자산을 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공양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대선지식 큰 스님을 만나야 됩니다. 다음으로 무간지옥이나 중지옥에 떨어진 영가들 역시 그 지옥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일은 부따 같은 어른 아니면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부처님 당시 10대 제자였던 목걸련, 목련존자의 어머니, 청제부인도 부처님께서 베풀어 주신 천도제, 그 인연공덕으로 무간지옥에서 소흑암지옥으로 거기서 또 한 번 천도제를 지내서 아귀세계로 또 한 번 천도제를 모셔서 개의 몸으로 마지막에 7월 백중우란 분제를 모심으로 해서 비로소 청제부인은 하늘천상 화락천에 나셨답니다. 여러 사부대중 불자님들, 제가 보기엔 우리 불교 신도 100명 가운데 한두 명 정도가 하늘천상에, 그것도 낮은 하늘에 태어남을 봅니다. 여기서 우리 모두는 최소한 어떻게 하면 인간이나 하늘천상에 다시 날 수 있을까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기가 지난날 지은 죄를 진심으로 참회하고 악을 멀리해야 되겠죠. 진짜 큰 스님을 찾아뵙고 조상님을 비롯 동기 일신 영가 모두를 구제해달라고 간청하십시오. 중음무고원이나 지옥에 떨어진 조상님들, 그리고 짐승몸을 받아난 인연이 있는 동기 일신을 건지십시오. 이 일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효요 공덕입니다. 다음으로는 대승경전을 독송하시고 지성으로 다란히 진언을 하시고 염불을 하십시오. 그리고 착하게 사십시오. 많은 선행을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비로소 사막도의 업을 벗고 곧 인간이나 하늘천상에 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부대중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무기징역이나 사형이 확정된 죄수를 석방, 자유를 안겨드린다면 그 사람은 죽어도 보은하고 죽을 것을 빼앗길 겁니다. 그러한 겁니다. 준 게 있으면 옵니다. 좋은 걸 받으면 좋은 것으로 갚습니다. 이게 인과의 도리입니다. 또 여러분의 조상님 영가 중에 짐승이나 미물의 몸을 받아갈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돼지가 될 사람은 돼지가 항상 옆에 따라다닙니다. 구렁이가 될 어느 주지 스님을 보았습니다. 구렁이가 몸속에 가득해서 말할 때마다 혀를 널름거리고 있습니다. 자, 어느 큰 스님이 있어서 이 사람의 업보를 잘라 소멸시켜줄 수 있겠습니까? 다만 대보살관을 넘어선 부따권 내에 든 진짜 큰 스님만이 그 사람의 업보를 자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복으로 그 큰 스님을 만날 수 있단 말입니까? 이제 결론으로 끝맺음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불교와 윤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게 된 데는 부따, 부처님은 가장 위대한 지존이심을 다시 만방에 선언하고 그 가르침은 중생이 윤회고에서 해탈하는 길, 곧 아라한이 되는 데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이 법좌에 올라왔습니다. 깊은 삼매를 들고 보니 불은, 부따는 빛 자체요, 청정 자체이며 또한 지혜 자체이신 천상천하의 가장 위대한 어른이심을 알았습니다. 이 점을, 이 중요한 점을 저는 중언 부언해 드리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옥 극락 불보살은 실제하시고 윤회도 사실이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중생이 업을 짓는 한 영원토록 생사의 육도세계에 윤회한다는 것은 사실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서 이 법좌에 그 말씀 드리고 싶어서 올라왔습니다. 우리 불자는 모름지기 부처님 영산 당시의 구도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계율을 존중해야 됩니다. 계율을, 팔정도의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맑고 청정한 빛, 무량광, 이걸 경에서는 억종광명, 백종오색광명이라고 부릅니다. 이 빛을 보기 이전엔 수행승의 공부 중에 드러나는 경계는 모두 거의 허상이 아니면 마의 경계임을 밝혀둡니다. 불신이 생겨서 당대의 붓다이를 인가를 받은 대보살이 아니고는 지옥 극락의 진실상을 볼 수 없습니다. 중국의 고승으로 한때 센세셔널하게 뜬 어느 법사가 있습니다. 15년 전 싱가포르 강연에서 자기가 어느 날 선정에 들어 서방 극락세계를 유람했고 아미타불의 설법까지 듣고 왔노라는 내용을 담은 극락세계 유람기라는 책을 이번에 책방에서 구입해 일독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마디만 말씀드린다면 이건 많은 거짓말이 섞여 있습니다. 불교도들을 우롱하는 망어가 많습니다. 저 햇빛이 백만 배도 더 되는 부처님 몸을 이루고 있는 그 청정하고 깔끔한 빛을 보아야 진짜 부처님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불신이 생긴, 그래서 부따권 내에 든 성자라야 극락정토를, 그 청정국토를 가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부처님을 볼 수도 있고 법문을 들을 수도 있는 겁니다. 불신을 얻지 않는 이가 어찌 극락세계를 가고 부처님 법문을 들었단 말입니까? 이 점 마녀는 여러분에게 강조해 둡니다. 영체가 육체를 이탈해서 여러 하늘 천상을 유람할 수는 있습니다. 이건 선정이 아닙니다. 진짜 삼매가 아닙니다. 이건. 그리고 장작더미 위에 앉아 불을 스스로 지피고 육체를 이탈했다 해서 마음대로 죽었다 해서 모두를 진정한 견성도인 곧 아라한이라는 지금의 왜곡된 불교를 한탄하면서 부처님의 정법의 기치를 다시 세운다는 소명의식으로 이번 라디오 법회에 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이 나라 사부대중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한 법좌에 앉아 전국 라디오망을 통해 설법하는 만연스님의 법문 내용은 결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법문은 만연스님의 노래입니다. 확신과 신념을 갖고 토해내는 설법입니다. 부따께서 증명하신 법어이기도 합니다. 인생은 가치가 있는 여정입니다. 보람을 챙기십시오. 허망되이 살면 지옥만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부디 자격 있는 훌륭한 영적 지도자들 찾아 지도받으며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나무 삼계 지존 남선부주 대교주 구원실성 서가모니 불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을 누르지 않은 분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